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달지 않은 집에서 만드는 수제 딸기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요, 딸기하고 설탕만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만드니까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가고요, 딸기와 설탕만을 넣고 맛있는 건강한 신선한 딸기잼을 만들어 볼게요. 딸기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딸기 2.5kg를 준비했어요. 이 딸기는 오래 씻으면 안 되고요. 먼저 꼭지를 따서 흐르는 물에 살짝 이렇게 헹구듯이 이렇게 씻은 그 딸기예요. 그래서 5회 여기에 설탕은요 800g 준비했어요. 이 딸기 원래는 딸기 무게 2분의 1, 그러니까 2.5kg면 1.25kg 정도 좀 넣어야 되는데, 저는 달지 않는 그런 딸기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800g, 3분의 1 정도 되죠, 딸기 무게에. 그래서 800g을 준비해서 딸기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넣고 졸여주면 되는 딸기잼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들기는 정말 간단하고 쉽잖아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제 끓여주면, 지금 강불에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이제 물이 이제 흥건하게 생길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이제 약불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졸여줘야지 이렇게 딸기잼이 완성된답니다. 딸기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한번 지켜보아요. 딸기는 젓지 않고 설탕이 저절로 녹아서 물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끓여줄 거예요. 지금 딸기에다가 설탕만 부어서요. 지금 끓이고 있어요. 지금 강불에서 끓고 있습니다.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젓지 않고 끓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탕이 다 녹았잖아요. 그리고 물은 하나도 넣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물들이 생겼어요. 이제부터는 이 물이 졸아들 때까지 졸여줄 거예요. 먼저 이 거품들을 좀 걷어줄게요. 지금부터는 한 1시간 반 정도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는 30분간 끓여준 상태예요. 수분이 많이 졸아들었죠? 하지만 더 졸아들어야 돼요. 끓여져서 설탕이 젤라틴화가 될 때까지 더 끓여줘야 됩니다. 계속 끓여주겠습니다. 많이 졸여졌죠? 네, 지금 이제 1시간 졸여준 상태인데요. 예, 아직은 잼이 되려면 더 걸쭉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끓으면서 거품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젤라틴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잼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끓여주겠습니다. 네. 지금 중약불에서 1시간 15분 지금 끓여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졸아들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잼이 언제 이제 불을 꺼야 되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게 볼에 찬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잼을 조금 떠서 이 찬물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보면, 네, 이렇게 퍼지지 않고 물속에 남아 있어요. 거의 다 돼갔는데 저는 한 5분 정도 더 졸여줄게요. 또 그리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알맹이가 없이
고운 잼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면 도깨비 방망이 그 믹서로 갈아주셔도 되고요. 또 이런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으깨주셔도 돼요. 저는 알맹이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으깨주도록 할게요. 이거보다 더 고운 그런 짜기잼을 원하시면 도깨비 방망이 그 믹서기로 한번 쭉 갈아주셔도 돼요. 저는 이 정도로 졸여주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거의 잼이 완성되기 때문에 네, 완성될 때까지 살살 저어주겠습니다. 네, 지금 상태가 1시간 20분 중약불에서 끓여준 상태고요. 이제는 한 10분 정도는 약불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준 다음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딸기잼 완성되었어요. 아직은 이렇게 뜨거운 상태라 이렇게 걸쭉하지 않은데요. 저 식으면서 저 걸쭉한 잼 상태가 될 거예요. 식으면 병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딸기잼이 이제 다 식었어요. 이렇게 정말 적당한 농도로 잼이 되었죠? 네. 산은 잼처럼 그렇게 달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딸기 맛이, 딸기 향이 살아있어요. 정말 맛있는 그런 딸기 잼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에 담아 볼게요. 이것은 끓는 물에 이렇게 엎어서 5분 동안 소독한 그런 병이에요. 여기다 잼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딸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예. 전부 으깨지 않고 대충 으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딸기 덩어리들이 있어서 더 훨씬 더 수제 잼 같은 수제 딸기 잼 같은 그래서 딸기도 씹히는 그런 딸기 잼이에요. 네, 2.5kg 딸기로 딸기 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병하고 다 차지하는 이 정도의 딸기 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 잼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렌의 키친입니다.